12월 첫째 주 온라인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며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해 봅니다. 자녀 그리고 부모님 순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두 주님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말, 행동, 당신의 뜻에 맞지 않았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겠어요. 저도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저도 믿을래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걸 아주 싫어했죠. 아니 아직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더군다나 사람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 싫었죠. 아무래도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놓고 그를 없애야겠어. 그래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떠들 게 아닌가.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군인이 베드로를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선생님을 구해주세요. 예수님, 베드로 선생님을 제발 살려주세요. 날마다 모여 아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 일어나세요. 어서요.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나와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도 풀리고 철문이 철커덕 열렸어요. 베드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죠. 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심부름을 하는 소녀 로데가 문을 열러 나왔어요. 누구세요? 베드로예요.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모두 믿을 수 없었죠. 잠시 후 문을 열고 나타난 베드로를 보고도 도무지 믿기 어려웠어요. 내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를 구해주었어요. 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친구들,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우리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또 하늘로 올라가신 뒤였어요. 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힘있게 전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싫어했던 유대인과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 구해주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또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자, 친구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그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감옥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척척 걸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올려드린 이 중보기도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와, 중보기도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자, 여러분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어려움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중보기도가 만들어낼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어 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경험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또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가정 예배지를 따라 함께 활동해 보겠습니다.